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집권하시면? 최근 F-35의 스텔스기 도입 반대한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박지원의 국가정보원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은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해온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입니다. 간첩단은 북한 지시로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받고 미국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의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벌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5월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존의 박지원을 생각한다면 간첩을 잡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매우 부정적인 인물인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박지원은 북한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요구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사실상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런 박지원의 국정원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북한이 반기지 않을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계획에 따라 2024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게 될 텐데 내부 국정원 대공수사팀이 장기간 준비한 이번 사건 을 묵살했을 경우에 내부적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워 허락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해했습니다. 청주 간첩단들이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 특보로 활동했고 여당 중진과 함께 통일 사업도 추진했다는 등의 과거 사실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강경 대응했고 민주당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침묵했습니다. 집권 여당에서는 이번 간첩단 사건으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원 사퇴설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내부에 간첩이 청와대와 정치권과 연결이 되어 있어 북한 간첩이 넓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2024년부터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간첩단 사건을 내세워 대공수사의 중요성을 과시하기 위함이므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국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이전 정부에서 입수했고 관련 정보를 취합해오다가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이런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 증거를 보고받고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 정권에 불리하더라도 이를 감추려고 했다면 오히려 뒷감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겠냐고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최근 수사기관들이 어느 후보에 줄을 섰다 더 이상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들이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복잡한 함수관계 속에서 이번 수사가 공개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는 꼭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여정이 기분 나쁘다고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요구하는 74명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번에 청주 간첩단의 활동 목적과 매우 흡사합니다. 한미동맹 흔들기,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간첩을 잡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꼭 수호하여 대한민국의 정책성을 마비시키고 파기하는 간첩과 간첩 정치인들을 잡아놓고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게 영원히 안겨줄 수 있는 확실한 지도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